리더로서 춤, 노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원더걸스의 리더 민선예. 파워풀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민선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박예은. 15세 어린 소녀답지 않은 당찬 모습과 섹시한 이미지로 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아. 가냘프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숨겨둔 히든카드 순수천사 선미. 엉뚱하고 발랄한 모습으로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과 날로 성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안소희. 이들이 모여 JYP 엔터테인먼트 설립 10년 만에 내놓은 여성 그룹 원더걸스가 탄생되었다. 5인조의 완벽한 구성원을 갖춘 원더걸스. 지금부터 그녀들의 데뷔 일기를 MTV 원더걸스에서 만나본다. 엠티비 원더걸스를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원더걸스 쇼케이스를 2월 13일 오후 8시 엠티비 코리아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오늘은 엠티비 원더걸스 담당 PD와 회의가 잡혀있는 날이다. 과연 무슨 일로 모인 걸까? 2월 13일 날에 우리가 MTV에서 쇼케이스를 하잖아. 근데 이미 어차피 데뷔를 하고 뭐 공방 같은 데 많이 나와있지만 쇼케이스 MTV는 처음이니까 너희들한테 어울리는, 맞는 거를 해서 한번 해보자고. 원하는 컨셉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줘. 일단은 무슨 곡 할지 더 정해야 되지 않을까? 곡은 한 대여섯 곡 하면 되겠지? 곡은 한 대여섯 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단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원더걸스만의 쇼케이스. 데뷔곡뿐만 아니라 특별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원더걸스 멤버들은 자신들이 평소 해보고 싶었던 공연을 구상해본다. 뭐가 있지? 버튼. 버튼이랑 공차. 그때 우리가 티저 때 찍었던 게 버튼이지? 응. 그리고 또 뭐 있지? 우리 최근 쇼케이스 때 뭐 했었지? 서바이벌. 차이들. 아, 서바이벌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일단 아는 노래라서. 그지? 그리고 그런 거 뭐 멋지게 우리 현아가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한 번 넣어주면. 그래, 너 얘 죽잖아? 나 웨이브 그만하고 싶다. 너는 평생 웨이브 해. 짧게 한 1분? 1분 정도. 그러니까 너무 길면 너무 길면 진짜. 그리고 이제 막 다 댄스 쪽이고, 아 이거 미안한 마음 빼고는 다 좀 약간 빠른 노래들이니까. 아, 그러게. 미안한 마음만 발라드네. 좀 진짜 노래 실력 보여줄 수 있는 솔로니까 솔로 노래 하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언니가 솔로로 되게 감동을 주는 거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청사해. 그래, 좋은 노래 불러야 돼. 그래. 아니, 좋은 노래 불러야 돼. 망치면 안 되잖아. 그래. 이빨 맞지 몰라. 아. 뭐가 있을까? 러브가. 근데 그거 러브도 근데 러브는 들어갈수록 지루해. 리플렉션. 리플렉션. 왜 좋은데 리플렉션? 이거 알래. 스탠드 업 폴러. 데스티니 차일드가? 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너무 다 데스티니 차일드가 나? 아니야, 근데 이게 노래가 좀 좋아. 혼자 부르기도 참 좋아. 근데 목이 갈라지는 정도로 안 좋아. 그 곡들은 대충 정해졌으니까 약간 곡에 알맞는 그 어떤 컨셉으로 무대를 맞출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무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서 정해보자. 네. 아무래도 많은 거를 보여주려면 뭐 물론 중간중간에 영상이나 이런 거 아마 들어갈 것 같거든? 이런 거
보통 쇼케이스 때 다 영상 한 통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연습하다. 그런 거랑 이제 곡들은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약간 퍼포먼스적인 거를 약간 뭔가 변화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학교 쪽 그런 걸 좀 컨셉을 잡아. 아, 우리 자켓 때 찍었던 약간 뭐 공부하고 팬들 입고 오르간 입고 그런 괜찮다. 그런 배경에 나랑 서면이 이렇게 그치 우리 자켓 때 찍었던 그런 배경을 예.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연할 거잖아. 그러면은 무대 큰 무대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배경이나 이런 약간 연기 같은 거 보여주는 거는 조그만 무대에서 이제 배경 같은 것만 세트 이렇게 딱 그럼 무대가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무대가 두 개인 거지. 그래서 조그만 무대에서는 약간 이런 뮤지컬적인 그리고 또 배경적인 이런 거 많이 연기 같은 것도 살짝 보여주고 갑자기 이제 큰 무대에서는 우리가 갑자기 공연을 하는 거야. 괜찮네. 어때?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야? 막 우리가 막 공부하다가 이렇게 큰 무대로 이동하는 중간에 딱 변신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딱 그럴 때도 멋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무대는 이제 잘 들었으니까 두 가지의 무대를 놓는 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스쿨룩으로 간다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좋은 생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들어가서 무대 팀이랑 뭐 이제 연출 팀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정해볼게.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더 안무랑 곡 이런 걸 좀 더 연습 많이 하고 잘 짜서 다음에 이제 쇼케이스 할 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하자고.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쇼케이스를 위해 연습만이 남았다. 원더걸스를 위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월드투어 공연 중 오른쪽 팔 부상을 당한 비가 자신의 휴식 기간도 반납한 채 후배들을 격려하러 연습실을 찾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계속 째려봐. 어? 자, 너를 즐기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할 때 자신 있게. 그리고 지금 너 혼자 뛴다고 처음부터까지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 처음에 너 할 때만 너 할 때는 딱 하고 너 아닐 때는 그냥 여유 갖고 해. 네가 즐겨. 어? 너 힘 안 배하면서 시작. 그렇지. 원더걸스 멤버들에게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던 비. 원더걸스 멤버들은 선배의 격려에 더욱더 힘이 솟는 것 같다.